뭐야? 1.6? 벵갈들은 얘같이 황토 색깔이 아니라 가물치같이 색깔이 그 약간 비단뱀같이 막 네, 되게 색깔 진하더라고. 맞다고 많이 하세요. 그게 걔네가 이제 품종이 더 좋은 거니까. 얘는 이제 벵갈이 한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. 빅노젯, 로젯, 그 이제 스팟, 얘는 이제 마블. 얘가 이제 마블인데 옆 이게 뭐가 있냐면은 왜 그래요? 근데 까맣잖아요. 네. 이 발바닥 까만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. 벵갈하고 아메쇼. 벵갈. 발바닥이 이거 지맘대로 다들 개성 있게 생긴 게 아니에요? 다 올블랙은 벵갈하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하늘이 약간 좀 아메쇼밖에 없어요. 믹스인 거예요. 믹스 같잖아요. 네, 믹스인 거예요. 벵갈이나 아메쇼 믹스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벵갈하고 아메숍은 보시면 흰색이 없어요, 털에. 보시면 털에 흰색이 없잖아요. 입 주변만 하얀 거지, 지금 털에 흰색이 없고, 발바닥이 검정색이에요. 그래요? 뭐 아니 뭐 싫어할 수도 있어. 그 친화를 해야 되는데, 왜 갑자기 디스하고 나니? 아니, 디스하는 게 아니라, 이게 뭐냐면은, 사람을 많이 안본 고양이나, 고양이끼리만 있는 애들한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. 아, 그렇죠. 왜냐하면 쉼터 네, 특성상 그쵸. 사람이 나밖에 못 그럴 수밖에 봤잖아. 없는 거야. 그리고 환경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얘한테는 얘네랑은 틀린 차이가 확 나는 거니까. 카페에 아기 고양이들을 그렇게 되게 많았을 때도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다 착해요? 그러니까 다 사람들한테 네. 뭐막 사람한테 경계가 없는 거니까. 싫은 거야. 다른 개체 냄새가 싫은 거야. 어머, 나얘 하악하는 거 처음 봤어요. 얘도 고양인가? 근데 얘 우리 누구지? 그두 마리 지금 들어왔잖아요. 그 애들하고 잘 지내요. 그거는 내 영역에 다른 애들이 들어온 거니까 놀자지만 여기는 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와서 지금 긴장돼 있는 건데 지금 다른 냄새까지 나니까 어휴, 우리 애기 하악하는 거 처음 보네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얘가 아파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엄청 오냐오냐 했잖아요. 막 뭐, 모든 게다 누리 거. 이거는 그 뭐냐면 사람을 좀덜 봐서 그런 거예요. 사람을 그렇죠. 많이 보면 그 지금 여기도 있는데 우리야, 아유, 우리 애기가 그랬어.